안녕하세요. 와랑와랑TV 김성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자, 코로나 이야기로 또 시작 안 할 수가 없죠. 제주도 내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있고 네. 뭐 방역당국은 물론이고요. 제주도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다들 좀 긴장하고 좀 두려워하고 좀 저희들도 막 두려움이 커지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연말 모임들을 다 취소하고 좀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꼭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조심 또 조심하면서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연말 모임이나 이런 게 또 취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을 텐데 저희들이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 특별히 할 건 없고요. 사실은.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들 힘겨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자고 서로 좀 응원하고 네. 격려하고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또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 개인 방역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해외 곳곳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도 네.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소식 잘 귀 기울이면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힘을 더 내보아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와랑와랑TV 시작합니다. 네, 첫 순서 와랑와랑 시사 함께 해주실 김영찬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아주 CEO처럼 멋있게. 오늘 정말 멋있어요. 뭔가 결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CEO는. 자, 오늘 첫 소식부터 네. 좀 전해주시죠. 오늘은 도민들이라면 누구나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온라인상에서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꼭 제주와 도서상간 지역은 이제 플러스 얼마, 뭐 이렇게 추가, 이런 꼭 이런 게 꼭 붙는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뭐 도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 불만들이 진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나서서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 청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도서 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은 그 확보 측면에서 제주 녹색 소비자 연대를 청원 단체로 하고요. 제주도가 청원 동참 홍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현재 8,8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동의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배송비라는 게 뭐 불만도 있겠지만 네. 이 사실 또 실제로 제주도다 보니까 이 추가 배송료를 지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할 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문제는 이 특수 배송비의 가격이 이제 산정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용품이라도 택배 업체에 따라서 적게는 3,000원부터 최대 2만 원까지 배송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네. 서로 업체마다 차이가 나는 줄은 사실 몰랐었거든요. 네, 네, 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뭔가 정확한 기준이라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좀 이 부분이 개선이 될까요? 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이제 특수배송비 실태를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제도 개선 요구를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일부 의미 있는 결과도 좀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령 정비 등의 후속 절차 없이는 실효성을 좀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청원을 좀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현재 제주 지역 택배 노동자들이 나서서 적정 도선료 입법 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 많은 참여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도민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텐데 이게 네. 언제까지 진행이 됩니까? 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30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이달 말인 12월 2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국회 국민 동의 청원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 1월 1일까지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 전 얼마 네. 전에도 저희가 한번 좀 다뤘었는데 그렇죠. 네. 두 분은 혹시 앱을 좀 다운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앱이 네. 있다고 합니다. 네네. 저는 이제 앱 말고 이제 카드를 네. 발급받으러 가야지 하는데 네네네네. 예쁘더라고요 또 카드가 네. 아직도 못 갔네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새로운 지역화폐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혼란이 좀 빚어지는 좀 모양새입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현재까지 그 가맹점 가입 비율이 30%가 채 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네네. 이걸 발행을 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정말 실효성이 있게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제주도는 현재 그 코로나19 시기라서 이제 가맹점 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생겨난 문제고요.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남아 있는
제주사랑 상품권. 그렇죠. 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사용 여부를 두고 좀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내년까지 기존 지역 화폐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 11월까지 회수와 환전이 가능하니까 차고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탐난은전과 관련해서 불편사항 등은 이제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불편사항 문의를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맹점이 이제 1600-0836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소비자는 1600-3971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맛있는 또 요리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좌 선생이 식당이 아니고 아주 새콤달콤한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 깡귤, 제주 깡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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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무슨 맛이게? 아, 누구세요? 나. 요새 유튜브에 뜨는 현희 삼촌 빠바신가? 아! 이분이 누구신고 하니 유튜브를 통해 제주 강귤 홍보 온라인 강귤 박람회에 핵인싸로 등극한 현희 삼촌이십니다. 제가 귤 사러 왔더니 현희 삼촌 만났습니다. 여기 귤 안 팔아. 드라이브스루 하는데 어디 성산포? 다 팔려버리기 전에 그럼 제가 광치기 해변에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 돌아가. 알겠습니다. 빨리 돌아가. 야! 날아갈게요. 야! 감귤 품평회에서 수상한 원래 가장 맛있는 감귤을 드라이브스루로 판매 그 완판 행진의 현장을 만나보시죠. 감귤 파이팅! 드라이브스루로 맛있는 감귤 집회! 안녕하십니까 조재기 위원장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그럼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아유 조재기 위원장님. 아유 수고가 아유 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귤 품평의 수상 감귤입니다. 아. 예, 품질 좋은 감귤을 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 아. 그러니까 생산 농가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지금 시중가보다 얼마 정도가 싼 건가요? 시중가에서는 한 2만 원 하는 거를 저 예. 저희들은 만 원에 어? 만 원에 이렇게 따가지고요. 야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따서 최고입니다. 와 너무 상큼하고 너무 좋아요. 어우 피부만 너무 좋아지는 것 같다. 여러분 제주 감귤 많이 드세요. 예? 밑강 사려 왔어가? 밑강 몇 개? 보릅스 삼촌. 우와! 시크하게 제 말에는 대답도 안 하시더니 감귤을 네 상자나 사셨는데요. 직접 실어드렸더니 겨우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보내자니까. 아, 자식분들한테 보내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건아, 영안아, 이거 말, 밀감, 서귀포 밀감 맛있는 밀감 보냄심에 애들하고 맛있게 잘 먹어라. 건강해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한 최고의 감귤. 그만큼 제주 감귤 농가의 정성과 노력이 듬뿍 담겨 있어 판매를 돕는 저도 자부심이 느껴졌는데요. 간만에 힘 좀 썼습니다. 현장에는 시식용 감귤도 준비되어 있어 맛을 본 분들도 절로 감탄사를 하시더라고요. 소문 듣고 감귤을 사러 온 분들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준비한 물량 300박스는 금세 줄어들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성산포. 성산포 이 지역분이시군요. 아, 지역. 아, 어떻게 이렇게 딱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딱 들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 보니까 고생들 하고. 아, 네. 일단 그 코로나도 이제 이끌에 이제 경제 그 삼권도 많이 이제 죽었고. 네, 네. 근데 웬만하면 지역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좀 판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 봐야 되는데. 네, 네. 아우. 한 200개 정도 팔린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제가 좀 한번 했습니까? 네. 다음날 제주시 새별오름 주차장에서도 드라이브스루 감귤 판매가 이루어졌는데요. 역시 개장하자마자 손님이 몰려들면서 2시간 만에 완판 조기 매진됐습니다. 오늘 얼마나 팔렸어요? 벌써 300박스에 다 풀었어요. 10시부터 막 들어와가지고 막 정신없어. 완판. 아니 맛있어가지고 다시 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더 사고 싶어서. 이게 그 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적당히 과하게 시지도 않고 그리고 과하게 달지도 않아가지고 이거는 가족들한테 선물할 용도로 다시 사왔어요. 사러 왔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데를 하자 해서 여러 번의 현장 답사를 해서 여기랑 그다음에 그 광측 예배를 했던 거예요. 막상 해보니까 처음 해보는 우리 방귤 박람회를 하면서 처음 해보는 행사라서 나름대로의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감귤 다 팔고 찾은 감귤 가공품 전시장. 감귤을 그냥 까먹는데 그친다면 제가 아니잖아요. 100% 감귤 가지물로부터 감귤잼, 바삭바삭 달콤한 감귤칩까지 다양한 감귤 가공품들이 가득한데요. 제주 감귤 농가를 응원하며 먹방 좌영국이 고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한라봉빵. 오, 오유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와, 한라봉. 향기가 굉장히 상큼해요. 안에는 앙금이 있습니다. 앙금이. 야, 이거 우리 아버지 갖다 주면 진짜 좋아하겠다. 굉장히 달콤하고. 어제까지 매출액 1억이 넘었어. 줄 생산하는 농가는 농자재를 직접 못 봐서 좀 아쉬움이 있어. 이런 말을 두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위기를 기회로 삼읍시다. 자, 우리 농가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으세요. 위기가 오면 방법을 찾을 아이디어가 나온다. 야, 역시. 감귤 많이 먹고 감귤 하세요. 네, 오늘 우리 자영국 씨가 음식이 아니고 네네. 귤도 먹고 좋은 일도 많이 했네요. 그러게요. 아까 보니까 뭐 이번에 그 매출도 굉장히 좋았다고. 네네네네. 네. 아까 그 영상에서도 그 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얘기한 게 그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더 인기래요. 그래서 더 핫하게 이렇게 그 판매도 더 잘 이루어지고요. 그 전에 감귤 박람회에서는 사람도 많이 몰리고 그냥 습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보기만 하고 판매는 잘 안 이루어졌거든요. 오히려 이게 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맞아요.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네네. 오늘 또 감귤 박람회 드라이브스루 현장 또 다양한 소식 우리 좌영국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맛있는 소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정말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AI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지능형 로봇이나 인공지능 드론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최근 교육계에서는 코딩 교육 열풍이 또 불고 있고요. 또 제주도에서도 인공지능을 접목한 소프트웨어 교육과 특강 등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서 제주의 교육 현장에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예측하거나 분류해주는 그런 기술인데 그런 기술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빅데이터라는 것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봇을 구현한다는 등 더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접근하여 더 값진 경험을 쌓아 올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제주의 교육 현장을 만나봅니다. 올해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념과 기초를 학습해 자율주행의 원리를 체험해보는 건데요.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빨간 신호등일 때는 멈추고 초록 신호등일 때는 앞으로 가고 앞에 뭐 사람이 있다거나 동물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멈추고 또 이제 정지 표지판, 속도 제한 표지판 등이 있을 때 그거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볼 거야. 먼저 학생들이 자율주행차를 직접 만들어 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 카메라. 그렇지, 카메라야. 카메라에다가 우리 아까 인공지능 기술을 달아놔야겠지. 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 이제 카메라로 교통 표지판의 그림을 인식시키면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의 원리를 배워보는데요.
잘 보고 있지. 원래 인공지능이 이런 블록 코딩 프로그램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전문가들을 위한 그런 거였는데 이제 뭐 엔트리나 스크래치 같은 블록 코딩 프로그램에서도 이 인공지능 관련 모듈들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블록을 쌓아가며 알고리즘의 원리를 쉽게 배워볼 수 있는 블록 코딩으로 자율주행차의 움직임을 직접 설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하면은 좌회전, 우회전. 상상 속에서만 일단 저런 자율주행차가 일어나니까 신기하고 멋질 것 같아요. 이 코딩 같은 걸로 이런 화면 속이 아니라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생활화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있다. 차가 보인다. 자, 멈춰봐요. 아이들이 설계한 자율주행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넣은 명령어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차를 신기한 듯 바라보는데요. 보행자가 98.6%로 자기 인공지능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차가 멈추게 된 거야. 이러한 코딩 교육은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조금 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될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 미래 사회에서는 이 인공지능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아이들의 능력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고 인공지능 원리를 이해해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 나가는 능력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는 거고요. 늦은 밤 제주 시내 중앙여고에서는 특별 수업이 한창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거점 학교로 선정된 이 학교는 인근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인공지능 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러 오기도 하고 특강을 직접 많이 찾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도 다른 학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그걸 찾아서 듣는 이런 노력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관심도는 매우 매년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빅데이터 분석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젝트를 제작할 건데 데이터의 문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를 직접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까지. 학생들은 몇 주간에 걸쳐 인공지능의 원리를 학습하고 오늘은 수집한 데이터에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이용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카페인 스타벅스의 위치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 격차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지도에 나타내서 보면 지역 격차 문제가 얼마나 심한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선택해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화장실 위치 데이터를 미리 분석해 본 다음에 이 위치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실행시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프로그램 개발의 주체가 됨으로써 미래 사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처리 과정을 이제까지 같이 해본 겁니다. 정말 원하는 거는 노인이나 어린이, 어린이나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배우지 못해서 뭔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그런 환경 시스템이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청각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이제 소리 같은 거를 사람의 다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어떤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이 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컴퓨터 과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몇 년간 학생들은 AI를 경로 찾기 알고리즘에 적용하고 이미지 인식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What we really need to be teaching is the computational thinking skills that the students developed. The ability to look at a problem and break it down. The ability to manipulate and understand how writing an algorithm can be impacted upon the speed and the storage of the computer. 과연 컴퓨터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저것 좀 리서치도 해보고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걸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실제로 프로세스 하는데도 100만 번 정도 이제 분석을 통하여서 예측을 모델을 나타내는 건데 시간도 한 1분,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뭔가 사람이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직업을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분석,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저한테는 놀랍게 다가왔고요. 컴퓨터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AI와 관련된 실험 주제를 선택해 연구 논문을 쓰기도 하는데요. 나시윤 학생도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해 본교의 전기 사용량 예측을 주제로 소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빅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접한 기숙사 학생들도 뭔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실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실천을 해주게 되면 환경적인 문제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할까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고와 습관을 기르는 것. 사용자가 아닌 개발의 주체가 되어보는 경험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영상 보면서 아주 놀라웠던 게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말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전문가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학생들이 배워가면서 이걸 또 습득해 나가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또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참 놀라웠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코딩을 배운다고 해서 막 화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아까 그 학생들 인터뷰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말 지역의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의 포부를 들으면서 참 대견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 또 코딩 교육과 또 이런 다양한 교육 학습들이 일반화된 우리 많은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이제 다음으로 저희 탐라 실력도 만나볼 시간인데요. 네. 어느덧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요. 여태까지 저희가 보내드렸던 것들 시청자분들께서 참 좋은 것 같다, 의미가 있다 이런 네. 좋은 피드백들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오늘 또 마지막 시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또 궁금한데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탐라 순력도는 한라 장촉으로 시작해 호연금서로 끝납니다. 파직을 당해 돌아가는 배에 올라 검은 고를 타는 모습을 제일 마지막 장에 그려붙인 것인데요. 짧은 시기, 다양한 지적과 생각이 41점의 그림에 나타납니다. 탐라 순력도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림이다. 검포배은이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검포배은이 바로 이 영상이 왜 이 탐라 순력도를 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이 영상은 그 서문에다가 밝혔어요. 임금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여기 절제사가 됐고 그리고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응사를 타파하고 불상과 그 다음에 신당을 다 불사르고 유교적인 교화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치적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영상은 유교적 봉건 체제를 제주에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신당이 불타는 모습을 담은 건포 배은의 그 뜻을 담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제주에 음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당, 무속 신당이 많았고 그다음에 사찰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이영상의 미션이었죠. 그래서 그 미션을 해결하느라고 불을 태웁니다. 제주만이 아닙니다. 경주에서도 음사 회찰을 했습니다. 이영상 목사도 당시에 그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얼핏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요. 제주도 민들의 어떤 저항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럴 정도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뭐냐. 이영상은 효령대군의 십세손입니다. 자신을 왕가의 일원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죠. 그거는 왕을 대신한 교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할 겁니다. 지방관의 술력을 그린 국내 유일의 기록 관첩 탐라술력도. 이형상 목사는 탐라술력도를 제작할 만큼 열정적인 행정가였지만 강경한 음사타파는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 이영상 목사가 용인에서 이제 야유회를 즐기죠. 배를 띄워놓고 야유회를 즐기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림판 옆에요. 해녀들이 물질하고 있는 그림이 등장해요. 사실 목사의 유람에 굳이 해녀들이 등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림을 그린 화공은 그걸 빼도 돼요. 근데 굳이 넣었어요. 잡녀를 왜 표현을 했냐. 김남길이라든지 이영상은 쓸데없는 거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에서 유배를 하고서 제주 풍토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적신노체라고 해요. 적신노체. 그래서 해녀들이 옷을 다 벗고 물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이렇게 잡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관리들이 그거를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 탐라술력도에는 해녀가 소고라고 해서 아랫돌이 해녀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에는 살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사실 이 영상의 기록에는 본인이 해녀한테 뭐 옷을 입혀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세요. 그런 그 변화에 이 영상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그림을 그냥 그릴 리가 없거든요. 뭔가 본인이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취병담, 즉 용연에서 뱃놀이를 하는 모습을 그린 병담 범주에는 산의 지형뿐 아니라 민가의 모습, 용두암 부근에서 작업하는 해녀들의 옷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해녀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차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잡녀들이 가지고 온 걸로 음식을 먹고 다섯 명의 해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녀의 그 행동 방식도 다 다릅니다. 처음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물속으로 아예 들어간 사람, 얼굴만 내민 사람, 물에 떠 있는 사람. 이 다섯 명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태왁과 그 다음에 비창 이런 것도 각기 들고 있는 것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섬세하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선시대 최대의 말 산지이자 군마의 최대 생산지였던 제주. 그 기록은 탐라술력도에 상세하게 남아있습니다. 1703년에 만들어진 탐라술력도를 보면 조선시대 만들어진 제주도 군마장의 역사와 다양한 목축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마와 관련돼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마봉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덕정에서 말들을 공마하기 직전에 제주 목사 입회하에 말들의 건강 상태를 수용적으로 확인해서 임금이 타는 말 어승마라든가 중국의 동짓달에 보낼 때 필요했던 동지마, 짐을 싣기 위해서 필요했던 노테마 등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목축 문화를 보여주는 탐라술력도. 목장의 형태와 말 진상 과정, 마필수 확인을 위한 방법까지 생생한 그림과 글로 풀어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탐라술력도 중에서 산장부마라고 하는 산마장의 운영 실태와 전마, 부마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부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말몰이하는 장면인데 1702년에 이루어진 산장부마의 장면을 가만히 보면 워낙 그 공간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6,500명 이상이 동원된 그야말로 말몰이 빅 이벤트가 산장부마입니다.
지금 그 산장 부마를 위해서 원장, 그다음에 사장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물량아리 오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부들이 오름 부분, 그다음 교리리에 있는 돈배 오름 그 부분에 원장과 사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게 목책을 박아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다음은 사장은 원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치 뱀처럼 말을 한 마리 한 마리씩 통과시키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 사장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의미 있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바로 탐라술력도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인데요. 저도 이제 그동안 탐라술력도 정말 이렇게 대단한 자료가 왜 이제까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을까. 실제 우리 교과서 같은 데도 거의 안 나오죠, 아직은. 탐라술력도의 연구 성과를 재고찰하고 국보 승격 타당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제주를 넘어 조선시대 기록문화를 대표하는 탐라술력도. 그 위상은 특별전시에서도 확인됩니다. 특히 2003년 제주목 관화가 복원된 이후 처음으로 탐라술력도의 원본이 공개된 전시. 이형상 목사의 주요 저술은 물론 거문고, 인장 등 병화 이형상 유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각 지방을 이렇게 돌고 있는 그 술력이라는 그 통치 행위를 기록하는 탐라술력도가 유일하죠. 근데 또 탐라술력도가 또 중요한 이유는 다른 지방관들의 기록화들의 거의 모든 형태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탐라술력도 안에는 과거심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빼어난 경치를 유람하는 장면도 있고요. 지역의 이제 특산물을 이제 진상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그 당시 기록화, 18세기 전후로 한 조선시대 지방 기록화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유형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죠. 단순한 그림첩이 아니라 1702년 제주라는 특정 공간을 재현하고 당시 사람들의 삶과 사고를 공유할 수 있는 탐라술력도. 지역문화 콘텐츠의 보고이자 한국의 보물로 그 존재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형상 목사나 화공 김남길은 완벽주의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좀 세밀하고 디테일한 분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아까 화면에도 잠시 언급이 됐었지만 이 여전히 정말 이 대단한 탐라술력도가 아직까지 비교적 빛을 많이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네. 아무쪼록 더 많이 의미와 가치가 알려져서 국보 승격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네. 그리고 그 진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자막 나오고 있는데 네. 정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네. 재미있게 네. 본 영화나 뭐 드라마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뭐니뭐니 네. 뭐니 해도 가장 좀 핫한 소재가 있잖아요. 네네. 좀비. 사실 그런 뭐 영화도 재미있지만 사실 저 이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그게 바로 요즘 그 제주 우리 유나이티드 FC가 2부에서 강등됐다가 제도약의 그 역전 드라마를 써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늘 영화가 따로 없네요. 네,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제주 유나이티드 FC의 지다이 리포터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다이 리포터입니다. 네. 네. 그래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네. 정말 영화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지난해 K리그 2 우승 피날레와 함께 한 시즌 만에 1부 리그로 승격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간 2부 강등이라는 좌절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지 2주 동안 제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제 기억에는 이제 수원전이고 그 경기를 이겨놓으면 제가 좀 희망이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전에는 제가 2대1로 앞섰나? 됐고요. 잘 때리네요. 그때만 해도 우리 희망은 있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후반전에 이제 결과적으로 좀 뒤집혀지면서 강등인데 네,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는. 남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던 2부리그 강등. 설마 했던 방심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좌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순 없었습니다. 강등의 순간에도 박수를 보낸 팬들을 위해. 해가 바뀌고 제주에는 새로운 선장이 승선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선수들이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웃지도 않았었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이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처음 만나고 집에 갔을 때는 조금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잘못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사도 들 정도로 선수들 굉장히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헤딩을 잘하네. 말을 해, 말을 동료도 말을 해. 힘든데 말도 안 해. 뭐 없어? 에, 뭐 없어? 몸으로 다가서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다가서든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선수들 다시 운동장에서 활기를 되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선수들을 계속해서 좀 재미를 느끼면서 훈련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빨리 가! 규혁아 빨리 가! 꽁꽁 얼어있던 팀 분위기는 남기일 감독의 솔선수범으로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뭐야? 공이 안 보였어. 안 보여. 주위에서 소문은 되게 뭐 무거운 분위기 속에 훈련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뭐 감독님이 운동할 때 저희보다 더 밝으시고요. 뭐 세리머니도 하시고, 네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네가 이 볼을 등을 져가지고 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 여기에서 볼을 못 돌리면 나와. 근데 볼을 잘 돌리면서 뭐 해야 돼? 거기 찾아, 거기서. 카리스마? 이런 건 확실히 있으세요. 뭐 선수들을 잡을 땐 잡으시고, 풀어줄 땐 풀어주시고. 이런 거를 보면서 네, 좀 멋있는 감독님이구나 생각을 했죠. 동계 때 굉장히 선수들이 전부 다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선수들 다 정말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훈련에서의 성과나 또 연습 경기에서 성과나 좀 저희가 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랐다는 약간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개막을 준비했는데 코로나19의 정부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스포츠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말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의 공포. K리그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갑자기 개막이 연기가 되면서 이제 선수들이 조금 페이스가 좀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약간 지친 그런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또 언제까지 기약 없이 훈련만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글쎄요, 뭐 다 잔다기보다도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또 자세에 대해서 그 부분만 신경 쓰고 계속해서 훈련에 매진하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또 구단에서는 다양한 콘택트를 만들어서 자체 경기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선수들을 좀 노출시키고 또 실전과 같은 경기도 연습 경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을 좀 지루하지 않고 다양하게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기약 없는 개막을 준비하는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 하지만 이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훈련을 믿되 제 자신을 믿자 말자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고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이제 경기가 시작된다라는 마음으로 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하루가 계속되고 그렇게 다시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지금은 해볼 만하겠구나. 여태까지 준비했던 거를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기대가 됐죠. 이제 올 시즌은 어떻게 될까라는 게 이제 네 많이 조금 긴장도 되고 좀 두근거리기도 하고 저희가 얼마만큼의 이제 페이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월 8일 금요일 개막이 확정됐습니다. 축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수들 컨디션 관리하면서 어렵게 준비를 좀 했고요. 올 시즌에는 팬분들이 좀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저희가 준비를 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좀 저희도 밀고 나가는, 치고 나가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5월달에는 4승 1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위로 리그를 맞춰 2부 리그 강등을 서력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우승을 향한 띠박질을 시작한 제주 유나이티드는 이번 달 열릴 5경기에서만 4경기 이상 승리를 다짐하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좀 많은 긴장감이 왔었어요. 제주는 어떤 축구를 할까라는 거를 기대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좀 잠을 그렇게 많이 못 잔 그런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원큐 K리그2 2020 개막전 제주와 서울이랜드의 경기를 직접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남길 감독이 성남에서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팀 칼날을 바꿀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네. 상당히 기대도 좋을 스쿼드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겨울 제주는 과연 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네, 아, 그 선수들이 겪었던 좌절과 또 좌절을 이겨내고 그러게요. 제주는 하나다라고 외치면서 정말 그 땀 흘리면서 열심히 훈련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정말 저희도 보면서 같이 설레고 벅찬 기분이 드는데 선수들도 사실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사실 2020년 시작 모든 것이 불투명했고 네. 우승으로 가는 여정 역시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팬분들을 믿고 열심히 달려나간 덕분에 1부 리그 승격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약간 좀 여운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과연 이제 끝난 게 아니죠? 다음 주에 이어지는 건가요? 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멋지게 기량을 뽐내고 또 선수들을 위해 힘을 모아줬던 제주 유나이티드 찐팬들의 사랑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지다희 리포터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별책 부록 만나보겠습니다. 별책 부록 우리 또 김은지 기상 캐스터 지난주에서 또 나오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 페이스는 아니지만 네. 간간이 찾아오는 페이스. 네,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가워요.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그럼 또 오늘 네. 소식은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네,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열렸었죠. 맞아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수능 특별 방역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발벗고 방역에 나섰었는데요. 그런데 한 학생이 시험 당일에
전신 방호복을 입고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저도 이거 사진으로 봤었거든요. 네. 저는 처음에 학생인 줄 모르고 당연히 이렇게 뭐 관리자 분이신 저도요. 줄 알았어요. 검사하시는 분이신가 했는데 학생이 정말 이렇게 입고 봤던 거죠, 시험을? 그렇죠. 네. 해당 학생은 지난 3일 인천의 뭐 고등학교 시험장에 방호복을 입고 등장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학생은 인터뷰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왔다. 감독관이 벗으라고 하면 벗겠지만 일단은 입고 시험을 보겠다라고 네.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개인 사비로 이렇게 방호복을 구입해서 입고 왔을까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학생이 입은 방호복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아무래도 소재가 소재인지라 주변에는 좀 피해가 가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호복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꽤 입었다는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방호복 특성상 움직일 때마다 사부작 사부작 하는 소리 때문에 그렇죠. 집중하기 어려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영어 듣기 평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영어 듣기 평가 때 소리가 나면서 한두 문제를 놓쳤다라는 안타까운 학생도 있었어요.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수가 피해를 봐야 하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조금은 따로 좀 제재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가장 중요한 시험인데 사실은 수험생들은 소리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현장에 방호복을 입고 있어서 근데 안 움직일 수는 없단 말이죠. 그쵸. 움직일 때마다 계속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학생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발생했는데요. 부디 내년에는 이 코로나19 없이 우리의 일상도 또 돌아오고 안전하고 건강한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거 준비해 오셨죠? 네, 혹시 좀비 영화 자주 보시나요? 아까 저도 네. 저 어떤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냐고 여쭤보셔서 네네.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 네. 오, 진짜요? 잔인한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실 것 같아요. 조금 약간 겁쟁이시군요.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네. 이 죽지 않은 좀비의 모습과 좀 움직임을 보면 소름이 많이 이렇게 돋잖아요. 그런데 이 좀비를 활용해서 홍보 영상을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화제입니다. 이 좀비를 가지고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니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조금 네네, 막 네네, 소름 끼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노린 건데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며 쓰레기 독립에 나선 인천시가요.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에 만든 홍보 영상 좀비어가 화제입니다. 속보입니다. 인천 도심에 동체불명의 좀비가 나타나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재밌어요. 저 재활용 안 했다고 지금. 네, 공격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이거 진짜 섬뜩하다. 화장실 가야지. 아이고야, 물렸어요. 재활용 안 했어요. 어떻게 돼요, 이제? 저 버리고 헹궈. 헹궈서 그래 마지막 헹궈야 될 거. 좀 비워. 네. 좀 비워. 좀 비워. 잘 만들었습니다. 좀비가 아까 네. 전에 멘트에서 나왔듯이 분리수거 잘 안 한 사람 쫓아간다 하잖아요. 저도 약간 돌아보게 되고 네.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잘 꼼꼼하게 체크해서 환경도 지키고 또 좀비에게서부터 살아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네, 이 영상은 2020 정부 혁신 박람회에 출품돼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 좀비어를 포함한 인천시 페이지는 좋아요 3,457회를 받으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정말 이 좀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네. 쓰레기를 잘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자원 재활용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코믹한 요소로 잘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도 좀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은지 씨도 출연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좀비로 출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춤을 잘 춘다고 하시니까 잘 꺾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또 꺾기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저는 열심히 도망을 갈게요. 네네, 저는 감귤 안 먹는 사람들 이렇게 쫓아다니는 좀비로 소비 촉진을 위한 좀비로. 홍보대사 다 와요. 네. 감귤 홍보대사. 자, 저희 또 와랑와랑 TV 어느덧 마칠 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힐링 프로젝트 제주 온택트 라이브 열리는데요. 네, 벌써 다섯 번째 공연인데요. 뽕꾸랑 도시락 밴드와 함께 코지 앙상블 또 카운터 테너 임준혁 씨가 게스트로 참여해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요즘 또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네. 문 꽁꽁 닫고 생활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 또 코로나 방역을 또 위해서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환기 수시로 시켜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모두 건강한 겨울 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And I don't know why.